안녕하십니까. 복귀나니의 문장순수입니다. 이 영상은 요추 4번, 5번에 회전변이가 있어서 디스크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디스크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뼈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룸바롤이라고 하는 이 추나기 기법은 요추 4번, 5번에 회전변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눌려 있는데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턱뼈를 보면 이게 요 방향 거는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오른쪽이 기립근하고 요 방향근 쪽이 튼실이 많아. 지금도 보면 뒤쪽으로 발을 보면 어느 쪽을 많이 찍고 있는지 표시가 확 나잖아. 여기가 훨씬 두껍지. 맞잖아. 이거 봐봐. 오른쪽 왼쪽으로 이게 더 크잖아. 그리고 여기 주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 왼쪽으로 많이 찍고 있었다니.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럼 이쪽 다리가 짧아지고 이쪽 공간에서 많이 눌려있다면 그렇게 보면 되거든. 그리고 확인할 것이 요추 4번, 5번 쪽에 이렇게 압박하는 거지만 근육을 눌러보고 기립근 쪽이 긴장이 많으면 이쪽 부분으로 요추 4번이 회전을 먹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 회전된 거를 요추 4번만 돌리는 거지. 저번에 해줬던 거 장요근은 봤으니까. 이걸 룸바롤 자세라고 하는데, 항상 이 다리를 슬개뼈에 딱 고정을 하고, 요추 4번을 교정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저거는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이렇게 교정을 하면 되는데, 요추 4번을 주로 교정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90도를 만들어 놓고, 보조수로 상체를 고정을 하고, 아니, 근데 본인이 가만히 고정을 하고, 주동수로 요추 4번 MP를 잡고, 순간적으로 해서 요추 4번 돌아간 걸 밀어넣는 거지. 그러면 소리가 하나가 나. 이걸 두두둑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만 톡 들어가면, 요추뼈가 일로 돌아갑니다. 보면 기립근이 요추뼈가 이렇게 돌면 이쪽이 불로 가고 이렇게 돌면 얘가 불로 가거든.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찍는 거 있잖아. 골반하고 청골이 이쪽으로 찍는 쪽이 뒤로 가면 청골은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요추는 같이 밑으로 떨어지고 요추상은 반대로 돌아가. 골반이 백으로 가면 청골하고 요추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요추 4번은 반대로 돌아. 그래서 얘가 불러게. 그럼 요추 4번이 회전을 먹었다는 얘기야. 자, 예쁜. 자, 아까는 근육을 불러고 이거는 손바닥을 끼고 그래서 요추 4번이 돌아가는 거를 요추 4번 MP를 잡고 이렇게 해서 요추 4번 교정을 이처럼 요추 4번 룸바롤을 할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이 룸바롤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추 4번 밑에 있는 디스크가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 이 룸바롤을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디스크가 더 부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에 최대한 안정기를 거치고 나서 조금 통증이 줄어들고 염증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걸 보고 나서
요추 4번에 아니면 요추 5번에 회전변이를 추나하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룸바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술자가 강력한 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인체 구조에 부드러운, 그러니까 시술자가 힘을 풀고 익숙해지면 딱 요추 4번 한마디, 요추 5번 한마디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을 숙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